안녕하세요. 샤이몬보그 무당벌레 제작기 7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용 씬넘버 7에서 첫 장면이 이제 이득이 된장찌개를 끓였죠. 된장찌개를 이제 먹기 전에 바로 밑에 이렇게 보면 이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이 가스레인지를 지금 이 위치, 카메라 위치를 잡기 위해서 그 가스레인지 바로 밑에 보면은 돌이나 합판 같은 거를 밑에 깔았어요. 이제 그 뒤에 위에 살짝 환풍기가 보이고 이제 요 프레임 요 컷을 찍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제 여기가 빈집이었잖아요. 빈집에서 로켓을 저희가 이제 한두달 정도 빌렸지 않습니까? 촬영을 한 건데 어차피 이제 어머님께서 여기 사셨던 어머님께서 3개월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전기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다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된장찌개를 끓이는 이 가스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스를 끌어오는 데 있어서 또 돈이 또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버너를 갖고 오고 버너를 세팅했는데 버너 세팅이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낮은 버너에다가 된장 뚝배기를 올려놓으면 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이제 합판이라든지 벽돌 같은 거를 세팅을 올려놓고 밑에 합판이나 벽돌은 보이지 않게끔 해놓고 요렇게 프레임을 딱 잡은 겁니다. 잡고 이렇게 촬영을 한 거죠. 이상한 도둑이 이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 상태죠. 샤이만보 무당벌레 이제 6 강의했듯이 된장 뚝배기에다 넣었던 그 재료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상한 도둑이 된장찌개를 먹는 그 신은 실제로 된장찌개를 이제 배달시켜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이 다음 장면, 이상한 도둑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뚝배기를 닫으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귀신이 갑자기 튀어나오죠? 그리고 귀신 바로 뒤에 보면은, 그 나무 문에 그려져 있는 그림 있죠? 저 그림은 홍아트 작가님의 그림입니다. 이 장르가, 샤이먼보그 무당벌레라는 이 작품이, 이제 블랙코미디 호러 스릴러인데, 여기서 이제 이 귀신은 이득의 어머니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서 어머니를 잃고 여동생을 잃고 이제 어머님이 여동생을 이제 데리고 나갔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둑의 어머니라는 걸잘 모르는데 이 집에 이상한 도둑이 들어올 것을 알아요. 왜냐면 이 집에 귀신 엄마가 이제 이상한 도둑이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엄마가 이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이 집에 이제 깡패들 중에 핏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도둑의 여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 집에 들어와 있는데 엄마가 집 뒤에서 튀어나오면서 막 흐느끼면서 울어요. 우는데 액트 1 1장에서 이제 그 귀신이 막 우는 이유를 관객은 잘 모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데 엄마는 이상한 도둑이 앞으로 이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이상한 도둑, 내 아들이 어렸을 때 내가 버렸지만, 버리면서 정말 힘들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지만, 그래서 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 집에 들어와서 엄마 입장에서는 이상한 도둑이 그것만은 하지 마라. 그것만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서러움과,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걱정과, 이제 어떤 모성애가 들어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귀신이 튀어나와서 이제 막 흐느끼면서 막 울어요. 근데 두 손에 뭐가 들려있다? 육개장 사발면이 들려 있는 거예요. 어린 이상한 도둑의 이둑에게 이제 사발면을 주면서 밥은 잘 챙겨 먹어라 그러면서 여동생만 데리고 이제 집을 나갔던 이 집에 로케로 잡았을 때이 집에 그 벽지 같은 것이 너무 너무 식상했어요.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아니면 그 벽지를 뜯어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신문지로 미술톤을 잡은 겁니다. 조폭 숙소고, 뭘로 이거를 좀 저렴한 제작비가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미술을 꾸밀까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전체적으로 이제 신문지로 전체 도배를 다 하자. 그래서 이제 배우들하고 스태프들하고 다 해가지고 이 집에 있는 모든 벽지를 신문지로 다 발랐어요. 발랐더니 이제 요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요렇게 촬영을 했고,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무슨 이렇게 불빛이 있잖아요. 불빛. 여기 옆에는 그냥 방이에요. 방. 그러니까 창고 같은 방인데, 저희가 영화를 찍을 때이 장면이 이제 화장실, 세면장실용으로 저희가 이제 촬영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집에서 이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은 이 안에 스텝이, 배우가 안에 이제 커피보드,
에다 뜨거운 물 부어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창문에 불빛을 헤드라이트, 조그만 헤드라이트를 이제 비추면서 그 커피보드 뜨거운 물을 이렇게 사사사사 피어오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은 어떤 이 집안의 세면장 건달들이 이제 샤워도 하고 세면도 하고 뭐 양치질도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 공간을 뭐 미술 잡고 막 그 뭐 인테리어 잡고 그러면 돈이 엄청 비싸잖아요. 어차피 독립 장편 영화니까.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게 그러면 어차피 이 공간 안에는 우리가 카메라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그럼 바깥에서 볼 때 화장실 느낌 날 수 있도록 배우들한테 이제 연기 주문을 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이제 공간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빛이 보이는 거는 안에서 스태캡 배우들이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조그만 헤드라이트로 이제 비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두기의 엄마가 알 수 없는 귀신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튀어나오고 나서 이제 이상한 도둑이 문방구에서 장난감 무당벌레 시계를 뽑다가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엄마 냄새가 나서 이 집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그 안에 냄새도 맡고 된장찌개도 하고 뭐 똥도 싸고 잠도 자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하다가 나쁜 도둑이 이제 골목으로 점점점 들어오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나쁜 도둑도 이 집에 들어가는데 이 장면 이렇게 이제 워밍업을 하면서 남의 집을 이제 깊이 거리면 주변을 살피면서 집을 털집을 이제 모색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 신인데 이게 이제 이 신이 되게 NG가 많이 났던 게 뭐냐면 이 배우는 이제 연기를 되게 잘했어요. 연기도 잘하고 이제 연출했을 때 그림이 너무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김포잖아요. 김포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비행기 날아가면 소리가 뭐 그렇게 작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 때문에 이 소리를 다 못 써요. 그래서 이 소리를 따로 입힐까 하다가 따로 입히면 조금 현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행기 때문에 NG가 나서 여러 번 섀도우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나두기라는 이 배우가 이제 저하고 형동생 한 이제 관계인데 배우인데 좀 많이 연락을 못해서 좀 미안한 감은 있지만 그래서 진짜 많이 보고 싶어요. 감독과 배우를 떠나서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 커피라도 마시고 술 한 잔도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그립고 보고 싶은 배우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결혼도 해서 잘 살아요. 저희가 이제 무당벌레 촬영을 하고 많은 배우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경사가 일어났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배우인데 이 섀도우를 하면서 비행기 날아가는 것 때문에 NG가 되게 많이 났다는 거. 그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다 찍고 나서 막 이제 다리가 이제 후들후들 걸렸어요. 그때 생각하면 좀 웃기네요. 그러면서 이제 나두기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아! 이렇게 쳐다보죠. 그러면서 나두기라는 캐릭터를 이제 처음에 설정을 했을 때 어떤 컨셉을 갖고 있었냐면 전 시간에 이제 제작기 얘기했지만 사이코 같은 착한 도둑, 그 다음에 변태 같고 동물적인 벌레 같이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이상한 도둑 양쪽에 이제 너무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강한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쪽은 주인공의 내면적 갈등이고 하나는 서플롯의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운데에 나쁜 도둑 정상적인 도둑이 중추 역할을 맡으면서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요 나쁜 도둑의 캐릭터는 이제 이소룡이 입고 있는 옷으로 이렇게 코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목에 걸려져 있는 수건 있잖아요. 수건이 이제 나중에 쌍절봉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이제 꼽살이라는 막둥이라는 이제 조폭들하고 막 싸우는 액션씬이 있는데 그거는 좀 따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지나쳐 오죠. 이 장면은 좀 고정적으로 카메라를 찍고 싶진 않았어요. 핸들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이 섀도우하는 느낌도 이런 것들을 좀 흔들리는 감을 관객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핸들스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치려고 하는데 나쁜 도둑이 뭔가 느낌이 딱 쳐다봐요. 그러면서 이제 싹 이렇게 다시 한번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영화를 연출하시는 분들,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이 만약 있다면 캐릭터에 대한 행동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쁜 도둑은 이제 섀도우를 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초인종도 그냥 이렇게 누르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연출을 했냐면 보세요. 운동을 하면서 아뇨!
그렇죠? 하면서 하면서 야, 요거를 이제 예전에 어떤 감독님한테 좀 이제 살짝 보여줬더니 너무 웃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되게 웃겼어요. 원래 이제 이상한 도둑은 착한 도둑은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들이 좀 다 달랐는데 편집하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연출하는 부분에서 굳이 그렇게 초인종 누르는 거에 대해서 행동 액션을 다르게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마지막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넘어갔던 거고 그리고 이제 나쁜 도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악역 하는 게 너무 잘 살았어요. 이 캐릭터만큼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앞에 있는 이 초인종은 뒤에 전기선이 없습니다. 따로 초인종을 만들어 색칠해서 붙여버린 거예요. 본드로.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제 초인종 소리는 이제 사운드를 입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뵤 하는데 아뵤 하고 그러면 이제 나쁜 도둑 이 집을 들어가려고 집에 주인이 있나 없나 이제 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이미 이상한 도둑이 들어와서 된장찌개도 끓이고 청소도 하고 냄새를 맡으면서 엄마 냄새를 맡으면서 뭔가를 자꾸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큰 황알이 머리를 받고 이제 뭔가를 찾는 장면이고 엉덩이가 지금 허옇잖아요. 원래 이 엉덩이를 처음에 허옇게 하는 장면 자체가 이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이제 황아리를 이제 머리를 집어넣고 뭘 찾는 장면에 엉덩이에 뭐가 허옇게 좀 묻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상한 도둑, 벌레 같은 이 이둑이 이제 땅에도 앉고 막 뭐 이렇게 옆에도 기대고 막 이런 흔적들을 살짝살짝 그러면서 엉덩이가 이제 화면 안에 가득 채워주는 이런 모습에 살짝 뭐가 묻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현관문 벽에 엉덩이를 조금 비벼댔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 흔적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한 도둑이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초인종이 이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나쁜 도둑이 이제 바람 잡자 바람 잡으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몸을 풀고 주변을 살피고 이렇게 이렇게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집은 지금 담을 넘는 집, 예를 들어 도둑이 이제 어떤 집을 선택해서 그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가겠다 마음을 먹어서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담을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촬영하려고 했던 그 로케에 담이 없었어요. 담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좀 난감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촬영 콘티를 여러 번 수정하면서 옆에 현장에 왔을 때 옆에 집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의 주인 아주머니하고 그런 분들한테 상의해서 담 넘어가는 그 신만 좀 찍겠다. 그 양해를 부탁드려서 옆에는 집에 아무도 안 삽니다. 옆에도 재개발 때문에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집이 다 헐어버렸고 그 집에 들어가는 장면에 담을 넘는 장면을 이 집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집에 나둑이 들어가서 넘어가면 그 집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나와야 됩니다. 예? 다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 그래서 나둑이 이제 담을 넘는 장면들, 그리고 넘어가는 장면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담을 넘고 이제 나무를 잡는데 나무가 너무 흔들리고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부러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잡아가지고 장막에서 넘어지면 다치는 거잖아요. 감독은 촬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사고입니다. 안전사고. 그리고 이때 이제 지나가는 뭐 사람이 있었으면 만약 경찰을 불렀을 거예요. 하지만은 뭐 그럼 좀 피곤해지겠죠. 귀찮아지겠고. 하지만 이때 촬영했을 때 이 저 이제 이 요신을 찍을 때 저 앞에 저 골목 저 끝에 그리고 저 골목 뒤에는 배우 겸 스태프들이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보고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쁜 도둑이 이제 이 담을 넘죠. 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이상한 도둑이 들어있는 그 집, 초인종 눌렀던 그 집이 아닙니다. 요 신을 찍고 다시 나와야 돼요. 하지만 관객한테는 이제 요 집이 요 그 집으로 인식시킬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도둑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옆에 창문을 보죠. 이 창문도 봐봐요. 요 창문도 전혀 다른 창문이에요. 이 창문 안에 이상한 도둑이 있는 그것이 아니고 이 창문 안에는 전혀 다른 집입니다. 이 집 안에 뭐가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집을 한번 비춰주고 한 컷, 이 컷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컷을 이제 인서트를 하나 따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편집을 붙인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상한 도둑이 들면 딱 들면
여기 바로 위에 보면 이제 창틀 같은 게 보이죠? 그걸로 이제 이미지가 같이 붙을 수 있게끔 이제 실제 영화에서는 유튜브용 말고 실제 영화에서는 이런 것들을 긴장감 있게 음악이 깔리고 효과가 깔리면 되게 풍부합니다. 뭐 어떤 영화든 뭐 유명한 탑 배우가 나오든 음악 효과가 없이 그냥 배우들만 연기하는 그런 것만 보면 아무리 탑 배우라도 어떤 임팩트가 약해요. 그래서 영화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장면들도 음악과 효과, 그 장르에 맞춰서 음악과 효과가 들어가면 아주 풍부해진다는 거. 교차 편집하면서 이제 바라보죠. 창문을 바라보고 뭐가 누가 있나? 근데 뭔가 좀 아직은 눈치는 못 채요. 뭐가 안 들리나? 그래서 서로 이제 긴박한 한 집에 이상한 도둑이 들어가 있고 한 집에 이제 나쁜 도둑이 또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집에 뭔가 끌려가지고 돈이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나중에 또 착한 도둑이 또 이 집에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세 명의 도둑이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이제 샤먼 보고 무당벌레 제작기 세븐은 이렇게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 넘버 세븐 다음에 뭐예요? 8이죠? 8? 8 강의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샤먼 보고 무당벌레 제작기 세븐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